네, 지금 이제 제가 세 번째로 테스트하는, 비교 테스트하는 거는 그 아식스 DS 라이트 AG입니다. 뭐 국내에서 지금 AG, DS 라이트 AG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많이 이미 구입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국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직구 이런 거 구매대 이런 거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구입해서 사용해서 구입하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제품과 지금 제가 이전에 했던 제품들과의 그 착화성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지금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뭐 이미 경기도 많이 사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특성은 이제 제가 지금 차례대로 비교를 해본 바로 느껴지는 바가 확 크긴 한데, 우선 뭐 DS 라이트인 경우에는, DS 라이트 AG인 경우에는 제일 큰 저 차이점은 기본적인 거는 역시 이제 어퍼의 핏감이에요. 이 어퍼의 핏감이 왜 다르냐면, 그 제가 지금 그 리뷰를 하고 있는 T7 이런 제품들과는 기본적으로 전족부나 이런 쪽에 어퍼의 두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슈즈의 전반적인 그 라스트 핏이 주는 느낌이 다른 제품들과는 확연히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저는 현재까지는 이 지금 DS 라이트 AG가 그 마치 이제 미즈노의 네오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신은 것 같은, 그 다음에 뭐 제가 리뷰 때마다 이제 늘 말씀드리는 제품 중 최고의 제품 하나를 꼽으면 아식스 DS 라이트 제품들, 엑스플라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슈즈 자체가 어퍼가 과하게 패딩이 두껍지가 않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이런 쪽에도 패딩의 두께가 두껍지 않고 얇기 때문에 그 볼에 있어서 이렇게 건드리게 될 때 직접적인 터치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면 사실은 니트다 뭐다 하는 게 거의 필요가 없다 하는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인 경우에 지금 그립은 어떠냐? 한번 카메라를 좀 낮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게 DS 라이트 AG입니다. DS 라이트 AG인데, T7과 좀 비교할 점들이 있으니까. 이 제품은 어쨌든 제가 신은 지가 꽤 되는 제품이고, 충분히 제 발에 이제 핏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고, 사이즈상으로도 길이도 그렇고 발 폭도 그렇고 앞뒤 길이와 볼, 그래서 앞쪽에 전혀 남는 부분도 없고 굉장히 잘 맞고 편하게 신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의 지금 그립은 어떠냐? 그 단순 미끄러지는 그립만 본다 그러면 이 제품이 불리해요. 왜 불리하냐?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불리한 이유, 스터드가 FD처럼 둥근데, 둥근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게 전형적인 PU 스터드들이에요. 그러니까 PU가 넓게 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기가 있는 운동장에서 PU는 그립을, 좋은 그립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제품을 신고 발을 움직여보면 여기가 작은 스터드가 이렇게 작은 거에 비하면 오히려 그립은 떨어져요. 또 그러면 이제 그 그립이 떨어지지만 지금 여기 물기가 있는 상황에서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거의 미끄러지는 느낌이 날 정도로 그립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립은 떨어지지만 오픈은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AG인 경우에, 이 아식스 DS 라이트 AG인 경우에는 뒤축 쪽에 에바를 약간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 에바 스폰지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요구에 한 작용인지 몰라도 뒤축의 느낌은 편해요. 그러니까 이 신발들마다 다 제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 스터드의 길이는 이 제품과 유사하지만 폭이 넓기 때문에 지면에 딛고 섰을 때는 이것보다 느낌이 또 다르게, 그 스터드에 닿는 느낌으로만 보면 안정성이 있는데, 문제는 물기가 있을 경우에 그립이 현저히 떨어진다.
다른 제품에 가면 자 고민이 되죠. 그러면 뭐가 좋으냐 이런 고민이 되는데, 제가 DS 라이트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어퍼의 두께가 엑스플라이 4 신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인 경우에는 여기 어퍼의 두께가 3mm입니다 패딩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후드 게이지로 재개되면 3mm가 나오는데, 그 3mm짜리가 최근에 그 5로 넘어오면서 5mm로 증가했죠. 그래서 어퍼의 두께가 좀 강화됐는데, 지금 아스레타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어퍼의 패딩의 두께가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퍼의 패딩이 얇은 쪽이 좋으냐 두꺼운 쪽이 좋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선택의 기준이 좀 다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시면 뭐 확연히 지금 패딩 두께 차이가 느껴지니까, 제 오른발 왼발을 서로 바꿔서 신어보면 그립이 이쪽이 더 생긴다 이거죠. 이쪽이 여기보다 네. 확연히 그립 이쪽이 더 강해요. 그 말씀드렸지만 잔디 길이가 길면 그 스터드 길이에 영향을 받는데, 스터드 영향의 길이가 받는 동시에 물기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PU 스터드가 넓게 자리 잡은 제품들은 이런 에이지라고 하더라도 그립이 저하되고, 대신에 스터드가 얇고 적고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단면적이 적은 쪽이 그립이 더 많이 생기는 스터드 직경 단면적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아식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발을 앞쪽에 모아주는 거. 저도 이걸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엑스플라이. 그러니까 아식스 계열의 축구화는 제가 다 좋아하고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볼을 모아주는 이 전적 브라스 때문인데, 요 부분이 넘사벽이라 이거죠. 다른 제품에 비하면. 이 아식스가. 그래서 DS 라이트 프로 계열 이런 것들을 스터드를 신을 만한 구장에서 만약에 스터드를 사야겠다 그러면 강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물론 이제 그거는 족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족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으냐 아니면 못하냐면 모르겠지만, 개인들의 이제 선호도 차이가 그런 데서 족청 차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신발 T7과 DS 라이트 AG 사이의 착화는 말씀드렸지만 AG 스터드 전체가 그라운드에 닿았을 때 느낌은 이쪽이 더 낫다, 그리고 그립이 더 낫다. 근데 족형을 감안을 하게 되면 이쪽이 낫다. 근데 다만 족형을 감안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제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 사이즈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이제 그리고 어느 쪽에 길이 내가 스터드 길이가 필요한 것이냐, 같은 10mm지만 운동량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걸 신어야 될 수도 있고 이걸 신어야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신발을 이 그라운드로 평가를 한다면 내가 신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스터드가 이 그라운드에 닿는 단면적의 차이는 아스레타 쪽이 살짝 더 넓게 느껴져요. 안정적으로. 물론 이 아식스도 뭐 스터드 아웃솔의 그 뭐라 그러죠, 그 핏감, 그라운드 컨택에서 이렇게 그라운드에 딱 닿았을 때 발바닥에 전달되는 느낌이 모든 아식스 제품의 축구화, 러닝화 이런 것들이 발군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 축구화에도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에이지만 하더라도. 다만 스터드의 이 소재와 크기 형태 때문에 그립력에서는 조금 이 제품에 비하면 떨어진다. 그러나 지금 현재 뭐 제 사이즈가 맞진 않긴 하지만 아식스는 앞쪽에 발볼을 모아주는 거, 그 다음에 패딩의 두께, 그러니까 패딩의 두께를 얇은 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꺼운 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점들도 역시 이제 구매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교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T7을 T6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